안녕하세요. 동양일보 TV 바이오 세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이미선 텍스타일 아트 이미선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100년 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을 습득한 소공인에게 국가에서 부여하는 장인 인증서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분야에서 장인으로서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남다른 노력과 한김만을 바라보는 집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장인으로 인정받은 이미선 대표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아산에서 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장인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기쁩니다. 많이 기뻐요. 근데 솔직히 더 무거운 마음이 좀더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길을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상을 주신 것 같은데, 뭐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남한테 베풀으라고 해서 주신 상이라 뭐 많이 무겁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상으로 인해서 좀더 제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거의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한 길만 걸은 건한 3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뭐 대학 때 저희 전공과 계신 은사님을 다시 만나서 이런 쪽에 다시 섬유 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솔직히 대학 때 전공은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님을 다시 만나서 제가 이런 섬유 쪽을 다시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한 계기가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 주식회사 이미선 텍스타일 아트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스카프 넥타이를 만드는 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뭐 스카프 넥타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서 거기에 패턴을 입히고 색깔을 입히고 저희 자신만의 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입히고 아니면 또 고객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입혀서 만드는 회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가 고객에 대한 그런 니즈도 없고 뭐 전통과 현대를 다 아우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마케팅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고객분들한테 의뢰해서 어느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칼라도 물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돋움 한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제품한 것은 몇 가지나 되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10가지 이상 되는데요. 저희는 섬유 쪽에만 중점으로 회사를 했고, 거의 스카프, 넥타이, 그다음에 이제 패션 잡화, 뭐 고객에 맞춰서 주문 제작하는 뭐 혼수용 이불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요. 회사 기념품에 관한 뭐 스포츠 타월, 뭐 무릎 담요, 그 정도. 또한 우산도 저희 자체만으로 또 우산을 제작을 해서 회사 기념품 같은 거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저희는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는 결국은 스카프하고 넥타이입니다. 스카프는 누구나 다 써서 좋아하는 건데, 넥타이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CEO 분들이 저희 제품을 좀 선호를 합니다.
뭐 각자 똑같은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틀리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그 제품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제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성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1인 기업입니다. 뭐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디자인 작업하고 패턴하고 그런 거를 캡스톤 디자인 뭐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 관한 그런 솔루션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어필이 되면 아마 조금 저희에 관한 그런 디자인도 나올 테고 패턴도 나올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아마 다양하게 더 나와서 학생들하고 많은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큼 혼자 브랜딩을 다 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저희가 같이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저를 많이 도와서 저희가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전 동화 속 선녀의 날개 옷을 모티브로 실크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사업 아이템으로 성장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나요? 실크를 다루다 보니까 제 이름 끝자도 신선 선자고 뭐 저희 브랜드가 선녀라는 브랜드가 여자라는 이름을 해서 제가 선녀로의 브랜드로 했는데 고전 동화 속의 선녀의 날개가 너무 부드럽고 가볍고 뭐 상상 속의 그런 인물이겠지만 선녀의 날개를 그렇게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그 2017년에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도 수상하셨죠? 네. 아, 네. 수상하게 된 어떤 결정적 작품은 무엇이죠? 아, 저희 이웃 도깨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웃 도깨비요? 네. 아, 네. 도깨비란 뜻은 저희가 생각하는 도깨비는 일반 기존에 있는 도깨비가 아니고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수호해주는 지켜준다는 의미로 이웃 도깨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 대한민국 공예 품에서 상 받기가 이런 섬유 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충남에서도 제가 섬유 쪽에는 그런 큰 상을 받기는 처음이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제작을 할 때 백제 왕비 벽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도깨비 문양을 포함을 해서 그때 시대가 아마 세월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작품을 아마 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행히도 저희가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솔직히 많이 기뻤는데요. 이 섬유 쪽의 분야가 아마 공예품 대전에선 상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섬유 디자인으로서 예술가로서도 활동하시고요. 또 이러한 예술적 작품을 기업의 어떤 그 제품화해서 기업 경영으로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예술과 기업 경영 둘 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죠? 네, 둘 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술 쪽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술보다는 기업 경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예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런 공예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솔직히 기업하면서 마케팅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런 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런 공예품이라는 속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제 기업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행동하고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 에너지가 아직은 다 표출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주위에 정말 좋은 지인분들이 많으셔서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저에 대한 칼라, 아니면 저에 대한 이미지 쇄신, 뭐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해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캐치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노력으로 많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경영가로서 그 어떤 경영 마인드로 이끌어오고 계시죠? 기본을 알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저만의 지침인데 항상 머릿속에 그거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뭐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뭐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다시 뭐 그걸로 교만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로 초심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제 편에 서지 않고 고객의 편에 서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컬러가 뭔지, 원하는 이미지가 뭔지, 원하는 디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나눔을 조금씩 1년에 몇 번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쪽에서도 조금씩 제 힘이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섬유를 만지다 보면 많은 조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불을 만들고 겨울에는 뭐 겨울 이불을 만들어서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고요. 좀 여름에는 여름 이불 만들고 또 다른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생이나 그런 어려운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을 저희가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올 하반기에 좀 장애인 사업을 저희가 하나를 기획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도 그렇게 해서 손을 벌려서 조금씩 도움이 되고자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성의만큼 노력하는 만큼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기업 운영은 먼저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혼자 멀리 간다고 해서 절대 날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인들과 저희 모임, 강공회라는 강하게 공부하는 모임과 카이스트 지식재산 전략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는 주변 도움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패턴도 더 연구해야 되고 저희 염색하는 과정도 더 연구해야 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뻗쳐나갈 수 있는 이미성 컬렉션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단 하나의 명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저 혼자는 되지 않겠지만 뭐 주위의 학생들이나 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 저희가 조금 더 클 수 있게끔 정말 이미성 컬렉션에 대한 그런 정말 단 하나의 명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의 그런 발전도 좋겠지만 저 개인적인 발전도 아마 더 커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이미선 텍스타일 아트 이미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과 전통 빛깔을 찾아내 이를 제품화하고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미선 대표님은 자연의 빛깔에 빠져 지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30년 긴 세월 한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내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과 우리 고유의 빛깔이 제품으로 탄생한 데에는 30년을 한순간처럼 살아온 장인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대표님의 열정인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빛의 작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